저는 학원에서 영어 수학을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영어 수학을 이렇게 그 공부만 시키는 애들은 저도 힘들고 아이들 성적도 이렇게 많이 안 오르는데 정법을 좀 활용을 해서 수업 전에 이렇게 좀 들려주거나 이런 아이들은 다방면에 다른 게 많이 좋아지고 성적도 이게 좋아지는 걸 제가 이제 확인했습니다. 이 정법과 우리 아이들의 이런 정서, 또 성적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풀어주시면 어, 우리 아이들한테 이래 가르칠 때 정법을 내가 이렇게 이거 받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막 조여오면 안 되는 겁니다. 프로테즈가 있는 거죠. 응? 지금 이 아이들한테 가르칠 거는 이 사회의 정보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 정보는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것도 이 사회 살아나가면서 필요한 거를 내가 갖추어 놔야 되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어, 이거는 그 우리가 역사적으로 전부 다 정리해 놓은 노력을 해 놓은 것들이거든요. 이걸 받아들이는데 이거는 얼만큼 공부를 가르쳐야 되냐. 원래가 그걸 70%를 가르치고 30%는 창의가 되도록 다른 것도 가르쳐야 된다. 우리가 수학을 가르치는데 이것이 원답은 아니다. 아, 이 명강의를 하고 명교사가 되려면 이 자연의 법칙을 알고 이것은 어느만한 지금 질량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구구를 가르치더라도 이건 답은 아니다. 어, 답은 아닌데 이 사회가 지금 이거로 해서 채점을 하니까 너는 이거는 해야 된다. 어, 이 구구 안에 답이 왜 아니냐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다면 이걸 같이 접목해서 가르치는 거죠. 왜 국어가 지금 답이 아닐까요? 어, 이런 걸 우리가 모르면 못 가르치는데 알면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떠한 사람들이 정리하면서 그 사람들의 논리가 숨어 있는 것이다. 논리들이 빼이가 있는 것이고 어떤 분들이 이런 논리를 맞춰놨기 때문에 이거는 논리의 법칙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지금 역사를 배우는 것이다. 이게 모질에는 게 30%가 있는데 30%는 너희들이 풀어나가서 여기 완성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항상 이건 답이라고 생각은 하지 마라. 사회는 이거로 채점을 미기니까 이것만은 우리가 다 해야 된다. 70%도 못하고 이 새로운 답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고 구글은 산수든 자연이든 이 사회든 이걸 요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겁니다. 근데 우리 아르키는 사람들이 이런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이게 맞다라고 이걸 자꾸 이것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애들은 그 다음 뭐 하란 말이에요? 어. 우리는 당신들이 이게 책으로 배워주는 것만 답이라면 그 다음 이건 뭐 그래서 우리 요새 애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공부를 왜 해야 되는데? 왜 꼭 대학을 나와야 되는데? 네가 대학을 다녀야 되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르치면 딱 달라져. 왜 공부해야 된다? 네가 이것은 답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여기서 답을 완성시켜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이 70%는 너가 해야만 그 후에 답을 너가 만들 수 있다. 아들 펀뜩 받아들입니다. 어, 공부의 재미를 인자 느끼죠. 이걸 모르고 못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법으로 원리들이 나오니까 이 원리들을 같이 의논하면서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눈이 확 살아요. 아, 주입회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런 걸 꺼내서 원리들을 이야기를 같이 나누니까 선생님 참 멋쟁이다 그러거든요. 어? 저 사람 이제 더 멋쟁이 되는 게 요새. 애들이 좋아하니까 어? 어, 얼굴도 좋아지고 얼굴에 광채도 나고 뭐 애들이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저래. 아, 이렇게 애들이 필요한 걸 가르치면 애들이 좋아하고 좋아하는 에너지 내한테 오고 내가 좋아져요. 어. 이렇게 항상 선생들은 나는 기초를 갖춰갖고 지금 애들을 만나고 있는 거니까 애들을 가르치려고만 들지 말고 애들하고 의논할 것도 만들어야 된다. 어, 그 속에서 내가 또 공부하고 어, 애들은 또 창의가 일어나게 해줄 수 있고 요거 30%는 항상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정법 공부를 하고 나면 그런 아이템이 막 나온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자꾸 이렇게 조금 아리키고 이러니까 조금 이거는 30% 미만으로 아리켜야 됩니다. 본질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오버해가지고 이 트러블이 일어납니다. 어떤 트러블? 애들이 이런 게 너무 좋아갖고 저거 엄마한테 일러버려요. 엄마는 대가리 잡으러 옵니다. 수학 공부를 아리켰다 이게 이상한 걸 아리켜가지고 희한한 소리 한다고 이거 알을 베릴 일이 있어 이거 하고 학교에다가 대판 이거 갖다 이어봅니다 이게 그럼 내가 침해 당하지 이게 30%를 넘지 마라 애들은 애들이 배워야 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요런 것들이 우리가 초등학교에 우리가 배워야 될 10대 때 배워야 될게 있고 20대 때 배워야 될게 있고 30대 때 배워야 될게 있습니다 우리가 10대 때는 역사에 남겨놓은 정리해 놓은 걸 흡수함에 배워야 되는 거예요. 10대까지는. 20대가 되면은 이 역사와 이 미래를 우리가 같이 만져보는 이런 시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0대가 되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 사회, 사람 공부를 하고 세상 공부를 해야 돼요. 이 공부를 마쳐야 40대에 면접을 딱 보면 합격! 이래가 하늘에서 너희들을 받아주고 너희들한테 큰 힘을 주는 거예요. 사회 공부를 안 하면 너는 이 사회를 살 수 있는 일꾼으로 쓸 수가 없어서 하늘에서 힘을 못 준다. 그래서 이 회사 들어가든 어디 직장 같은 데 들어가든 어디 사회 이제 이렇게 활동하는 시간이 30대에 왕성한 거예요. 이 30대 10년만 내가 정확하게 공부를 하면 너는 이 사회에서 빛나는 사람이 되고 항상 존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때가 있어. 40대 되면 이 미션이 들어오는 걸 다 풀어나가거든. 그걸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30대 돼서 먹고 살라고 돈 벌라고 회사를 돈 벌라고 다닌 거죠. 네가 공부를 한 적이 없어. 이 40대에 미션 들어오니까 다 당하는 거야. 그래 네가 조금 모아놓은 거 있으면 전부 다 뺏기버리 마의 40대에 마의 40대 에? 40대에 잘못하면 30대 쇠가빠리 아무리 네가 돈을 벌어놔서도 40대 다 뺏기고 명성을 얻어놓은 것도 40대 다 날라가고 다 날라갑니다 미션 들어오면 다 날라가 왜 그거 저 우리가 저 최연소 과장들 있죠 40대 어떻게 살대요 최연소 과장이 40대 잘 사는 놈들한테 하나만 딱 들고 오세요. 미리 끄는 자리를 주니까 아 내가 과장인 줄 알고 어찌되다가 나중에 보면 쪽박차고 있어요. 그래갖고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게 내가 최연소 과장이었었다고. 지금은 이게 절단 나는 거죠. 30대 내가 재주가 있고 뭔가 실력이 있어가지고 뭐 이게 나는 식당 같은 걸 갖다가 열몇 개 뭐 차이 뭐 무슨 차이 프랜차이즈인가 뭐 맑은 차이즈인가 했다가 지금 오니까 없지요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내한테 있는 게 경제가 쌓이는 거는 그거는 자랑할 게 아니에요 내가 갖추고 실력 쌓이는 게 언제든지 경제는 빌딩도 내가 움직일 수 있고 사람도 움직일 수 있고 나라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실력이라고 돈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고 물질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어 실력은 그걸 움직이는 것이다 응? 이해돼요?